오후장의 공략주까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좀 실적 기반되는 좋은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좋은 종목들은 많은데 시장에서 반영을 못하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도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2차 전지 섹터에서 지금 수급의 흐름 면에서는 아무래도 계속 2차 전지를 괴롭혔던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지금까지 매수세로 계속 일관하던 기관 투자자들이 LG에너지 솔루션에서의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종목들로 좀 눈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좀 다가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몰리면서 다른 2차 전지 섹터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소재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봤고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관련된 사실 내부자 거래에 관련된 어떤 이슈로 인해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고 투심이 많이 약화된 상황인데 오늘 다시 좀 반등의 신호가 보여졌다라는 부분을 챙겨볼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급의 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소재주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많이 빠졌는데 실적은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라고 하는 종목들. 물론 한두 종목 아닙니다만 네. 예. 그중에서 SKC를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에 대한 상향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아직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충분히 저점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만 원대까지 내려온 경우는 최근 최근 8개월 작년부터 해서 14만 원까지 내려온 적은 어느 시점이었었냐면 작년 7월경, 7, 8월경이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봤을 때 가장 최저점에 도달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주요 사업인 모빌리티 쪽에서 동박에 대한 사업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동박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신규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진입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고요. 그에 따라서 SKC 지금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지난 작년부터 이어진 네. 완성차 업계에서의 배터리 셀에 대한 내재화, 그리고 셀 업체는 또 소재에 대한 내재화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내재화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악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하는데 일단 양극재, 음극재 쪽에서의 내재화는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이 동박까지는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동박 쪽은 여전히 이제 매력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제 내재화 이제 셀 업체들의 내재화 계획에서 좀 배제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자유로울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동박에 대한 이제 가치 그리고 동박 역시도 결국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이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022년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부분인데요. 예.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이 사업이 또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 섹터에서 전지 쪽으로의 어떤 사업 부분이 확장된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예.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가격 다지기를 하고 있다. 14만 원에서 반등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SKC 관련해서 여러 리포트들이 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14만 1000원대 흐름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고점까지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요. 예. 18만 원대까지는 이제 매물대가 지금 좀 강하게 쌓여있는 게 15만 원에서 17만 원대 사이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매물대를 통과한다, 좀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18만 원대까지도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 증권사의 목표가는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원 이상까지도 네. 나왔네요. 예. 그렇게 된다면 전고점 돌파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수의 흐름이 받쳐줘야 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전 18만 원 정도로 놓고 가져가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SK증권도 그렇고요. 이베스트투자증권도 하나금융투자도 모두 네. 리포트를 지금 내놓은 상황인데 목표가를 보니까 한 20만 원 선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1차적인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제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시점은 14만 원 선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